미나상, 고니치와. 수능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입시 활동에서도 반드시 좋은 결과 얻으시라고 늘 기원하고 있을게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이제 예비 고3, 그다음에 용기 있게 N수 도전하신 수험생 분들, 이번 절대평가 시험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두 가지 포인트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문제 유형, 즉, 문제의 어떠한 형태, 틀이 이제는 세팅되었다. 아, 이제 자리 잡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 비중이 당연히 커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 봤었던 그 문법 문제의 패턴 있죠. 특히 30번 문항.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질문 때문에 뭔가 알고 있어도 확신을 가질 수 없이 불안에 떨었던 그 문항이 이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틀린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한 개의 선택지를 고르면 되는 문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확신 있고 자신 있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담 없는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체적인 난이도인데요. 6월 모평, 9월 모평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절대평가의 문항의 난이도는 아주 완화되었습니다. 문법에서 특히 그랬죠. 가령 이번에 30번 문항에서도 나온 자타동사의 경우, 기존의 상대평가에서는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이 자타동사의 상태 표현, 이때 무언가가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상태 표현일 때도 실은 억지로 해서 의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러한 어떠한 뉘앙스의 구분까지를 하게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고 문맥에 맞게 자동사가 잘 쓰이고 있는지 타동사가 잘못 쓰이고 있는지 단순히 이 동사의 구별만으로도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난이도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좀 늘어난 만큼 어떤 어휘력에 있어서만큼은 부담감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파트별로 어떤 것들이 바뀌었고 어떤 우리에게 편한 점이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들을 정리해 나가면 좋은지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지는 여전히 4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죠. 문자오이, 의사소통, 문화독해, 그다음에 문법문형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자오이 파트에서 기본오이, 그리고 한자 어떠셨나요? 실은 우리가 그동안 필수적으로 암기했었던 빈출어휘가 그대로 나왔죠. 충분히 우리가 대비할 수 있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빈출어휘가 계속 빈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요한 어휘로 자리 잡은 고 있는 어휘에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거에 큰 안도를 느꼈어요. 예전에 상대평가했을 때는 이런 단어가 있었나? 아, 이거 한자 헷갈리는데 등등이 있었다면 단순히 박자, 그 다음에 스펠링을 물어보는 선에서 그쳤죠. 이번에서는 히라가나 어휘만 제시했었고 한자에서는 오롯이 박자만 물어봤었습니다. 자, 가타카나도 난이도가 정말 완화됐었죠. 그동안 우리가 가장 힘들어했던 장음 묻지 않았고요. 6월 모평, 9월 모평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것도 히라가나 표, 가타카나 표 제일 먼저 위치하는 아라는 글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두 개의 어휘도 필수 어휘였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자의 파트 기분 좋게 넘어가실 수 있으셨을 테고, 다이어도 늘 말씀드렸었죠. 다이어가 가장 많은 분사는 동사고, 그 다음은 이 형용사고, 다이어가 정말 세 문제, 네 문제 나온 연도도 있었거든요. 이형용사 다음으로는 부사에 많았는데, 동사와 이형용사에서 그것도 우리가 늘 항상 그 집중해서 봤었던 빈출 어휘에서 출제가 됐다는 점에서 역시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습 방법도 여러분들 기출을 충분히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풀었다가 틀린 문항들을 다시 한번더 풀어보는, 그리고 아는 문항이지만 다시 한번 풀면서 내가 놓쳤던 어휘들을
정리해가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기본 개념 이후에 이제 스텝 3 혹은 기출문제 풀이의 중요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의사소통 파트. 실은 문법문형보다도 이번에는 의사소통 파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많았는데요. 일단 의사소통과 문화독해는 좀 섞여서 나오는 경향이 있었죠. 의사소통의 파트가 정말로 많이 비중이 커졌습니다. 문항수도 좀 있었고요. 자, 그 중에 상황별 소통에서 관용적인 표현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었던 범위 내에서 냈었었는데 여기에 한국식 표현, 한국어로는 이거 되지 않나? 충분히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어울리는데 라고 착각하게 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국어로 만든 일본어라고, 한본어라고. 즉 한본어를 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주저하게 되는 문항이 몇 개 있었어요. 따라서 의사소통이 즉 암기해야 할 부분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기본 어휘, 그 다음에 일본에서만 쓰는 관용적인 표현, 그리고 기출을 통해서 또다시 기출을 언급하네요. 자, 출제위원들의 이 한국식 표현, 즉 한본어의 창의력은 저도 예상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기출을 통해서 아, 이런 상황에선 이런 게 한국식 표현이구나. 실은 일본에선 이런 상황에선 누구나 관용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등등을 좀 깊이 있게 터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역시 의사소통의 벽을 넘기 위해서도 기출풀이, 스텝 3의 비중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독해 파트 같은 경우는 지문 안에 다소 어려운 어휘들이 좀 있었지만 모두 참고 어휘로 제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을 읽어나가는데 조금 귀찮거나 혹은 긴장감이 있었겠지만 여전히 어려운 내용을 담지는 않았었어요. 눈에 띄는 것은 문화 아이템이 한 개 나왔었고요. 일본의 연중 행사라던가 어떠한 명절에 대해서는 좀 많이 출제가 되진 않았네요. 일반적인 사회의식, 그 다음에 정보 읽기 혹은 친구 간의 대화로서 내용을 풀어가는 그런 독해가 좀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중 행사라던가 어떠한 문화 아이템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학습보다는 전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보통 요 그 명절이나 연중 행사 때 쓰이는 어떤 아이템 물건 같은 것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액면 그대로 눈에 선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기간의 학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문화 독해 파트는 이렇게 정보 읽기나 사회의식, 일반적인 회화의 형태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위해서 기본 어휘에 충실한다면 충분히 같이 점수가 따라올 수 있는 파트가 되었다. 독해를 위해서 뭔가 훈련해야 되고 트레이닝해야 되는 그런 노력의 부담감도 줄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해준 문법 문형 파트죠. 27번부터 30번까지 문법 문형은 그 4개 문항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항상 긴장했었던 그 뭐랄까요? 킬링 문제, 소위 킬링 문제 30번 문항에서 문형이 크게 바뀌었었죠. 늘 항상 보기에 3개의 문장을 주고 A, B, C 그리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혹은 어색한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는 형태로 질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다의 문법을 아는데 그 수동 사역의 문법을 아는데 근데 혹시 조사해서 틀렸나 등등에 이렇게 주저하게 되는 불안감을
정말 해소시켜줬어요. 따라서 한두 개가 조금 헷갈릴지언정 틀린 문제를 쳐내면서 좀 더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알았지? 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안정감 있게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좋은 점은 기존에는 A, B, C 해서 문장 안에 조사가 틀렸는지 접속이 틀렸는지 뉘앙스가 틀렸는지 예상을 할 수 없었지만 자 이제 30번의 문항은 밑줄 그어진 단 하나의 어휘에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문제 이제는 정말 점수 주는 문제로 탈바꿈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이제 일본어를 해볼까? 아, 제2외국어를 도전할까? 라고 망설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충분히 교육과정에서 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공부했던 나의 일본어 실력에 수능형 트레이닝, 수능형 보충 수업으로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조사에서 살짝 까다롭게 나오긴 했었죠. 어디에서 나오다, 무엇무엇을 나오다, 데르라는 동사가 조사의 느낌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그 부분을 조금 집요하게 묻긴 했는데 그 외에 1번부터 4번까지 옳게 쓰여져 있었던 네 개의 문장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기출에서 자주 봤던 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 1번부터 4번까지 문장이 옳다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5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론도 그런 스킬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가지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분사의 문법 접속도 실은 동사에서만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기본형을 넣는 괄호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늘 항상 문법 접속에서 물어보는 보통 포스터형으로 나오죠. 자, 이런 문법 접속에서 물어보는 의지형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의지형의 문법 활용, 어미 활용은 반드시 요 입을 동그랗게 만드는 이 요형이 평소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두시는 게 좋겠죠. 자, 여기까지 총평을 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상대평가였을 때 외고의 일본어학과 학생들도 어렵게 풀고 틀리는 여러 가지 킬링 문제들 제2외국어는 포기할까? 라고 생각했었던 여러 학습자분들께서 아마 N수생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아, 나 이제 고등학교에서 공부했던 제2외국어의 교육과정 내신 충실히 공부했던 내신에서 공부했던 내용에 이제 수능형의 내용을 조금 보충하는 것만으로 수능형으로 문제를 트레이닝하는 것만으로 나 이제 도전해 볼 수 있겠다. 아, 나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아, 약간의 시간의 조절을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었다라는 희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풀면 됐었는지 자, 해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